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 선거에 비해서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 데이터가 굉장히 잘 정리돼서 발표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선관위 자료를 해부해 보면 다 나옵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방송 탄압회가 못 보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왜 범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선관위가 범죄를 한 겁니다. 범죄를.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게 되면은 이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은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2020년 4.15 총선의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동작구 갑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거소선상, 예? 예. 보시게 되면 거소선상 관내 사전 투표 노량진 1동 관내 사전 당일 투표 노량진 2동 관내 사전 당일 투표 이렇게 이름들 있습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이 자료를 분석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이걸 분석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범죄 작업이 다 이름들 뭐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DNA의 이름 유전자 기록들이 다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에 모두 다 범죄 작업, 사전투표를 조작한 범죄 작업이 여기에 다 이름들 뭐죠? 코딩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물로 씻어도 이름들 씻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값이고 플러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12. 그리고 국힘당은 뺏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게 이런 범행 행적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노량진 1동 더불당 플러스 13. 노량진 2동 플러스 15, 노량진 3동 플러스 11,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1. 제가 흔히 하는 이야기에 뭐 미친 숫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당은 올려주고 미래통합당은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2016년 총선부터 역대 선거는 모두 다 사전투표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조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남은 과제는 누가 조작을 했는지만 못 잡아낸 겁니다. 어느 놈이 이름 조작을 했는지만 못 잡아냈지 조작 시점, 조작 방법, 조작에서 훔친 표수 모든 걸 다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딱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이게 분석 총결과입니다. 서울 동작구 갑 4.15 총선 유령 사전투표지 투입. 얼마를 투입했냐. 여러분 이게 A가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공식 자료. 이 A란 자료를 분석해서 다 찾아낸 겁니다. B가 뭔가 하니까 실제 진짜 투표지.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52,919표라고 발표했는데 진짜는 39,689표고 선관위가 수시어 박은 것이 13,230표인 겁니다. 진짜 가짜 진짜는 예 4분의 3이고 가짜는 4분의 1입니다. 합체가 4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논평을 한 겁니다. 3명이 투표를 하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한 장씩 더불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를 더해주는 방식이 사용된 겁니다. 예, 이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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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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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이렇게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작업은 전적으로 이런 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이런 찾아낸 결과인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집어넣은 표수입니다. 3593표, 9637표. 그러니까 여기 수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예, 사전투표장을 찾아온 후보자는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1779명, 선관위가 넣어준 것은 3593표. 그러니까 4분의 3, 4분의 1을 더해가지고 14372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선관위가 넣어준 3593표는 실제로 관외 사전투표 수 1779표에 몇 프로인가 하니까 25%입니다. 이게 조작값 25%다 이렇게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이 다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규칙을 이용해가 숫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든 숫자를 자신 있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그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공장을 찾아낸 거죠. 위조 사전투표 득표수 제조 공장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한 거죠.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차이값 그래프를 차이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조작 상태인 겁니다.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완전히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된 상태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을 구한 것이고 왼쪽 오른쪽은 그걸 이용해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10일 총선 결과도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하시려면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측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조작 상태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이값이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0이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거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를 하게 되면 차이값이 0%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를 조작했나 이렇게 보니까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7.14%를 부풀린 겁니다. 7.14%. 7.14%를 부풀려가 표를 얼마나 쑤셔 넣는가 하니까 13,230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여러분 13,230표 여러분 넣어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 500여 표 차이로 용산구의 권영세 후보만 살아남고 강북에 전패한 겁니다. 표를 만표 집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4월 10일 총선도 만표씩 집어넣으면 못 이깁니다. 나경원 씨도 이길 수가 없는 거냐. 만표씩 집었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국민들이 사전투표 자수를 모르기 알 수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겁니다. 얼마를 부풀렸습니까? 예, 7.14%를 부풀려 가지고 7.14%를 부풀리게 되면 위조 사전투표 자수를 몇 표를 만들 수 있는 거 하니까 13,230표를 만들어 쑤셔 넣은 겁니다. 13,230표를 모두 다 더블당 후보한테 가도록 만든 겁니다. 13,230표를 여러분들 조작했는데 누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국힘당 사람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만표 집었는데 누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서 여러분들 강남 6개 지역도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추계해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강남의 세석 정도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만표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몇천 표 차이로 대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작업이 어렵냐? 어마어마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야 전문가 혼자 힘으로 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시연했지 않습니까? 그냥 조작감만 집어넣으면은 그냥 표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체 표가 여러분들 동별표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응?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진짜 사전투표 두 장당 가짜 한 표씩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4.15 총선처럼 세 장당 한 장씩 집어넣으면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바꿔지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다 바꿔져 가지고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다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이런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4월 10일 총선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정상 추정치 발표 좌측 우측에 2024년 4월 10일 총선 예상치 발표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4를 입력할까 3을 입력할까 2를 입력할까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다 바뀌는 겁니다. 숫자를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몇 표씩 몇 표마다 한 장씩을 훔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두 장당 한 장을 가짜표를 넣어야겠다. 4.15 총선 동작갑이나 을처럼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야겠다.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선거 결과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사전투표 조작 방식의 핵심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실제보다도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여러분 누구한테 쑤셔 넣는 겁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동작을 선거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40.5 이 위가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시킨 것이 밑에 있는 겁니다. 예. 당일 투표는 꼭 같습니다. 40.5% 40.5% 사전투표를 부풀리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장에 선거인수기는 21.71%만 참가했는데 28.85%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표를 만든 겁니다. 몇 표를 만들었냐. 여기 나온 것처럼 13,230표를 만든 겁니다. 13,230표를 전부 누구한테 집어넣어 주는 거 하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0.54가 0.90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머지 후보는 똑같습니다. 0.52, 0.52, 0.64, 0.54. 이게 여러분 0.54란 이야기가 뭔 거 하니까 조작되기 이전에 더불당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54장이었습니다. 전부 다 집어넣어 줬으니까 13,000표 정도를 예.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90장으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54장을 받았던 사람이 선관위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90장으로 여러분들 폭풍 성장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2020년 4.15 총선의 동작을 사례입니다. 이 방법을 2016년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다 사용한 겁니다. 유일하게 이름 차이는 조작값만 다르게 입력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7.5%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329만 표 집어넣었으면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당선됐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용은 주말이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확정적 사실은 전산 조작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관위가 만든 자료가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물 위조 투표지는 몇 장을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까봐야 되니까. 까더라도 뭐죠? 예, 다 가짜 투표지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가짜 투표지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인쇄 날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이 있어야 전산 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마음대로 하고 실물 투표지는 투입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때 다 투표함을 갈아치워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작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용은 동작을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동작을 사례가 그냥 지난 10번의 공직선거에 사용된 그런 사전투표를 만진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4월 10일 총선에 이렇게 이제 수수방관한 채로 국민의힘이 여러 번 네 번 이제 요구를 한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안 찍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뭐 다르게 보면은 선관위가 10번 한 것처럼 11번째 이번 선거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여기에 신선한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김기현 당 원내대표가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선관위가 하나를 받아들인 겁니다.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는 거. 그게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는 건데 그거는 관철 못 시켰습니다. 그때 권영세 씨가 브레이크를 벗긴 거죠. 권영세 씨가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권영세 의원이 뒤늦게 안 김기현이 그 당시 사전투표지와 손도장 날인되지 않는 것과 개선 타진하려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안일하게 브레이크성 발언했다. 예, 권영세 씨가 그냥 선관위 측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그 당시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런 밝히신 분이 당시에 민간 의원으로 국힘의 선거 문제에 이름 개입했던 김형철 공군 중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공병호 TV에서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 북스에 나오고 김동주 교수께서 작성하신 아주 귀하고 잘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또 알리고 있는 제가 펴낸 이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5시에 시사 문제 절반 그리고 선거 문제 절반 방송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